결혼 택일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택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결혼 택일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 결혼 택일법을 정하는 그간 그 소스가 그러니까 원천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이론들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사를 써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주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주는 음양오행의 그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지 신사를 가지고 너무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중국의 뭐 이렇게 명리학 관련된 중국의 명저들이 전부 신사를 배격해요. 그런데 결혼 택일법에 보면 신사의 이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옛날 그 신사에 의해서 이런 택일을 정한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지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그 맹목적인 그러한 결혼 택일법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기본 전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커플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한 날짜가 올해 2023년이죠. 올해가 아니고 2023년 9월 9일 날로 잡았대요. 자, 이제 일장에서 이렇게 해온 거죠. 인지로 보면 그날 일주로 보면 경호일주고요. 여기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 X표가 쓰여 있죠. 그래서 그 신랑 쪽 어머님이 이 결혼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날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예식장 잡는 거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날짜를 쉽게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 택일법 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이 실제로 잡을 수 있는 날짜를 가지고 했을 때그 날짜가 어떤 날짜가 있고 그 날짜를 이러한 전통적인 그 택일 이론에 의했을 때 그게 합당한지 아닌지 이거를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이론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결혼 택일법 보면 결혼 택일법을 믿어야 될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여기 부정적이에요. 자, 우리가 사주가 태어난 시점이 정해지잖아요, 운명이. 그리고 궁합이라는 것은 두 남녀가 만나서 이 둘이 좋으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혼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렇게 따져보면, 자, 우리가 사주 구성이 사주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주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이미 태어난 수부터 정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대운이 있어요. 대운. 크게 오는 운, 10년마다 운이 있어요. 10년. 그 다음에 세운이라는 게 있어요. 1년 단위 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 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인을 잡는 것도 물론 좋은 날 잡으면 되겠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도 어떤 이미 사주가 정해져 있는 두 남녀의 궁합이 좋으면 이 일주 그날 결혼식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기를 정할 때 참고는 할 필요 있지만 지나치게 일일에 너무 오히려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예식장 잡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행사 관련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주말에서도 일요일 빼고 주로 토요일 같은 경우 이 예식장에서 잡다 보니까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 결혼식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 모든 이 요건을 맞춘 택일법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전제 하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결혼 택일이 매우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결혼을 할수 있는 날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맞는 날을 두 사람에게 입장해서 맞춰야 되고 또 집착하다 보면 결혼 당사자에게 편리한 시간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직장의 뭐 일정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식장 예약이 쉽지 않고 주말에 그것도 토요일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정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전통적인 택일법에 연연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를 밑에서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사 택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 선호는 나라고 해서 유난히 그걸 따지신 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따신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선없는 날은 이사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삿짐이 더 이사하는데 비쌉니다. 그런데 선없는 날 말고 일반적인 나라가 하게 되면 오히려 이사 비용 더 저렴해요. 그 사람들이 이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그때 이사한 사람들이 못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그때 이사를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결혼 택일 문제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처럼 처야에 처음 얼굴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충분히 사귀는 그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이것을 연연할 필요가 없고 전통적인 그러한 신살 이론에서 하는 거는 특히나 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사소한 택일법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택일 밀력이라는 그 대의학당에서 나온 책을 토대로 제가 한번 이거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택일을 정할 때는 그 택이라는 날짜가 결혼하는 날짜가 생기복덕표를 참고해서 날을 잡는데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생기, 천이, 복덕. 요거는 좋겠죠. 대길일입니다. 아주 길한 거죠. 절체, 유혼, 기혼. 요거는 중간, 그냥 일반적인 단계고요. 그 다음에 화해. 화는 뭐죠? 재앙이죠. 재앙. 그 다음에 절명. 이거는 결혼하면 불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리하다. 그래서 이 생기, 천이, 복덕이 하면 좋겠지만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체, 유혼, 기혼 2단계도 무방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리고 화해, 절명. 이것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이 생기 복덕표를 어떻게 추론해 내느냐라고 해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비슷한 똑같습니다. 표가. 그래서 이 남녀로 나뉘는데 자, 이두 사람 두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동일합니다. 32세고요. 32세입니다. 자, 이 사람의 나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정확히 나이가 32세가 맞는 거예요. 예, 근데 91년생이거든요. 그러면 2023년에서 91년생을 빼면 32이 맞죠? 그쵸? 32이 맞고, 그래서 32세로, 하는 게 이게 맞나이긴 한데 32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2세로 하면, 물론 이제 입춘 20살 지난 이후겠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생기, 천이, 그 다음에, 생기, 천이, 그 다음에 복덕. 이세 개는 대길이죠. 그리고, 절체, 유혼, 기혼. 이세 개는 평범한 거죠. 자, 안 좋은 게 화해, 절명. 요게 안 좋은 거죠. 이두 개가 안 좋다. 그런 날짜를 봐야 되는데, 자, 두 남녀, 남자, 여자 다 같이 32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신살, 과숙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태어난 연에 그 띠를 가지고 하는데 두분다 신미년이에요. 신미년이기 때문에 미의 방합이 뭐냐면 사오미예요. 여기 사오미. 자, 사오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과숙살이죠? 과숙살이 사오미, 이쪽에 있는 게 과숙살이네. 과숙살. 자, 이게 과숙살이고, 진이 뭐냐, 과숙살 이게 맞죠? 제가 원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맞죠? 자, 여기 사오미니까 여기 뭐가 진토, 진사오미, 신이, 그죠? 자, 신이 뭐냐면, 진이 과숙살이고, 신이 뭐죠? 고신살이에요. 남자 호라비살, 여기는 여자 과부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지지가 일이, 이 신과 진이 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신살, 과식살이기 때문에 이때 지지가 신과 진으로 끝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처살, 상부살인데 여기 보면은 임묘진월생, 해자축월생은 이렇게 이러이러한 날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주의 간지와 같은 날은 피한다. 예, 근데 이제 내년이 계묘년이죠. 계묘년. 그러면 자, 내년에 계묘년이기 때문에 그 결혼한 날짜가 계묘일이다. 그런 걸 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신랑 신부가 제시한 날짜가 경호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고요. 나중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혼인을 꺼리는 해가 있대요. 혼인을 꺼리는 해가 있는데 자, 이거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끝나는 그 연이 남자 같은 경우인데 내년에 혼인을 꺼리는 해가 내년에 이제 뭐죠? 남자가 태어난 시간이 5년생이다. 그럼 5년생이면은 육축년이죠. 그다음에 여자가 5년생이면은 유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둘다 신민년이기 때문에 인목과 그다음에 신금이 꺼려하는 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일지가 상충, 원진, 형충파해가 되는 경우인데 자, 형은 인사신, 축술미, 자묘, 진진, 오오유유해해 이런 게 있고요. 충은 인신, 자오, 사해, 축미, 묘유, 진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명략을 모르신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파는 인해파, 사신파, 자유파, 축진파, 그다음에 술미파, 오묘파가 있고요. 해는 자미해, 추고해, 인사해, 묘진해, 신해해, 유술해 이런 게 있고요. 원진살은 자미원진, 추고원진, 인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사술원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강일이나 백호살은 그러한 일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괴강은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이 되겠습니다. 백호대살은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렇게 있습니다. 백호. 자, 이런 날 피한 거고 이걸 다 뺐어요. 빼고 나서 좋은 날을 이제 그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좋은 날은 주로 합이 되는 날. 천간합, 지지합에서 정임합, 무계합, 갑기합, 그 다음에 을경합, 병신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지는 인해 한목, 묘술합파, 오미무화, 자축합토, 진유합금, 사신합수 이렇게 있고요. 천을 기일은 갑축, 갑목은 뭐예요? 축미죠. 을은 자신이고, 병은 유해고, 정은 유해, 술, 아니, 무토는 축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 식신일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때는 식신일이 중요해요. 식신은 먹는 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신은 또한 평관이죠. 거친 평관을 제서 식신제사라고 그다음에 상관은 정관을 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자 사주에 상관일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남편을 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장이 좋고 일반적으로 식신이 좋다. 그다음에 재성일이라든가 관성일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의 이론을 토대로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나 남자나 91년생이고요. 91년생이고, 사주를 보면, 자, 남자는 일주가 기사일주예요. 기사일주. 신미년에 기사일주고, 여자는 신미년에 병신일주입니다. 자, 결혼일은 2023년 9월 9일, 이때가 경호일이에요. 일주가. 자, 경호일을 12시 하는데, 뽑아보면, 계묘, 신유, 경호. 개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보는데, 자, 이렇게 궁합을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두 개를 궁합해 보면 이 결혼일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알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결혼일이 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기 복덕표를 보면은, 자, 아까 여기처럼 화해라든가 절명이 오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아까, 남자, 여자 두분다 32살이라고 했어요. 32살. 32살에, 자, 화해가 오는 게 뭐죠? 여기 있죠. 화해. 그 다음에 절명. 여기 있죠. 요거만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요? 축인, 술해. 그 다음에 여자는 유, 미신이에요. 그래서 지지에 축이라든가 인, 유, 미, 신, 술해. 이런, 술을 해. 이런 게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결혼일이 경호란 말이죠. 경호일이기 때문에 오에 해당되는 날이 없어요. 실은 보면. 그래서 이제 오에 해당되는 것은 기혼이죠. 근데 기혼은 그렇게 좋고 나쁠 떠나서 그냥 평범한 거죠. 평범. 그래서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복단, 수사, 천적이 없는 날을 선택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 고신살이 되거나 여자에게 과숙살이 된 날은 피한다. 그런데 자, 띠가 신민년이기 때문에 둘다 신민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이에요. 자, 왼쪽이 과숙이에요. 여자 대 과부가 된다는 거, 신이 뭐죠? 고신살, 남자가 혼입이 된다는 살인데 신과 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일간이 뭐였죠? 경호였죠. 자, 오가 아니기 때문에 신과 진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숙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첫살, 상부살인데 이거는 보면은 이게 이제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임묘진월생은 병오일이나 정미일은 안 된다는 거죠. 남자가 이때 결혼하면 여자를 상처한다. 그런데 근거가 이론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론적 근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부살 해자축월생 같은 경우는 임자일이고 계일인데 자 남자가 사주가 잠깐만요. 자 남자가 갑오래요. 오오래요. 근데 오오리 여기 해당되지 없죠. 그러니까 해당상 없고요. 여자가 을미예요. 미오래요. 여기에 또 해당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첫살이라든가 상부살은 해당상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연주의 간지와 같은 날은 편한데 자 연주와 같은 날인데 둘다 신민년이죠. 근데 결혼일이 경호라서 겹치지 않습니다. 피하고요. 그다음에 혼인을 꺼리는 해 이것도 있어요. 혼인을 꺼리는 해인데 자 남자 같은 경우 지금 뭐냐면 둘다 신민년이죠. 자 신민년이면 여기에요. 자 신민년 여기인데 남자는 인 여자는 신이에요. 그렇죠? 인신. 자, 이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년이면 안 좋다고 하는데 내년은 뭐예요? 내년에 이민 계묘죠. 계묘. 묘잖아요. 그러니까 인이란 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상 없어요. 혼인을 꺼리는 해도 아닙니다. 둘 다. 그다음에 일지가 상충 원진 형충파에 요거는 전부 뭐예요? 신살 이론이죠. 신살 이론. 신살 이론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주명리 볼 때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거 신살 이론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인사형, 충, 파해, 원진,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 표로는 아래에서 보여주고요. 자, 괴강이나 백호살은 배제하는 게 좋은데 자, 이건 괴강살은 이른 날이고요. 그 다음에 배제된 날을 다 제거하고 남은 날 중에서 합이 들거나 그 다음에 천을귀인을 식신일 이런 날은 좋다. 천간합, 정임, 무게, 갑기, 을경, 병신, 지지는 인해, 묘술, 오미, 자축, 진유, 사신, 천을귀인 이렇게 딱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자. 생기복덕에서 화에 해당되고 절명에 해당될 때 신랑은 뭐냐면 축과 인이고 술해고 신부는 유와 미이래요. 그럼 여기서 축인을 제외할게요. 축인 빨간색으로 해놨죠? 술해. 자 이런 지지에 지금 근데 9월 9일에 결혼하는 날이 뭐죠? 경호죠. 오가 안 걸리면 되겠죠? 그래서 신부는 유. 그다음에 신미 신 신미 이렇게 다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고신살, 과숙살에서는 자, 고신살은 신, 과숙살은 진, 신과 진을 지웠어요. 또 지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상첫살, 상부살은 해당상 없고 연주의 동일간지 여부도 계묘년이기 때문에 동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상 없고 혼인을 꺼리는 해서 남자는
신미생은 임년이에요. 근데 인 이미 제껴졌죠? 그 다음에 여자 신미생에서는 신년이기 때문에 이미 신도 제껴져 있어요. 그리고 계면연임으로 해당이 없고, 자, 남자 일주가 기사일주고 여자가 병신일주인데 일지형, 형이냐? 그러면 인사신이죠. 인사신형인데 인, 사, 신 이미 걸렸죠? 그 다음에 여자는 신이기 때문에 역시 인사신이에요. 자, 일지충. 자, 일지충은 사해충이죠. 사해충, 사화니까. 그래서 해수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신이기 때문에 인신충이죠. 역시 인목을 걸렸어요. 여기 걸렸죠, 이미. 그 다음에 일지파. 사신화파죠? 사신파. 그래서 사신파이기 때문에 사화는 신금. 여기서 이미 한번 걸렸죠. 그 다음에 여자는 역시 신사, 사화파, 사화가 걸렸어요. 일지해. 해는 남자는 사인. 자, 인이 걸러졌고, 여자는 신해. 해서 해수가 이미 걸러졌어요. 해다축. 그 다음에 원진살은 남자가 사면 사술. 사술원진에서 술토가 걸러졌어요. 술토가. 여자는 신이기 때문에 묘신에서 이렇게 걸러졌고, 경황일은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인데, 뭐죠? 경호일이 해당이 없죠. 그 다음에 백호살은 경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그래서 경호가 없다. 그래서 역시 해당상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딱 제거해보니까 남는 건 뭐예요? 자와 오만 남아요. 흉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흉을. 흉을, 자, 12주에서 제거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거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와 오는 괜찮고 나머진 다안 되더라. 그래서, 길선택, 천간에서, 천간합은 남자는 기토죠. 기사일주니까 갑목이 뭐죠? 합이고, 여자는 병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과 합을 하고, 천간, 지지합이 중요하겠죠. 이때. 자, 남문, 사신합수죠. 신금이죠. 사신합수. 여기도 뭐다? 신산, 사신합수. 그래서 신금과 사도 이미 걸러졌죠. 그 다음에 천을 기인, 식신을 재성을 이루는데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쪽으로 만들어낸 뭐다 뭐냐면, 결국은 뭐다면, 이 자와 오만 남아있어요. 자만 오. 그래서 자만 오만 남았기 때문에, 그날이 경호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와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아서 나쁘지 않다라고 됐는데, 아까 뭐예요? 대유학당에서는 X로 됐죠, 결혼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지만, 결혼할 당사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택일법의 기준에 의해서 적어내면, 뽑아내면은, 이게 남는 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학원에서 또는 이 점집에서 태기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능숙하기 때문에 이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사주 포럼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찾아보니까 물론 더 있겠지만 사주 포럼의 사이트가 있고 이게 보니까 비용이 여기는 12,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 다른 데 보면은 이 궁합닷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궁합닷컴이 있는데 여기에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000원인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혼 택이라는 게 있죠. 결혼 택에서 1년 택이라면 5,000원이고 30일 택이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서 한번 프로그램으로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의뢰하신 분의 명조가 양력 6월 28일이고 남자분은 신미갑오 기사 신미고 여자분은 두개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올려놓고 보시면 자, 남자분은 91년 6월 28일이고 여자분은 똑같이 91년 7월 25일이고 시간은
낮 12시 정도 되고, 아니, 오후 2시 정도 되고요. 여기는 저녁 22시 정도, 5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명조가 신미, 갑오, 기사, 신미, 신미, 을미, 병신, 기해. 이 일주에 두 남녀의 그러한 궁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022년 12월인데, 자, 오늘 보기 때문에 1년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무리한 거는 내년 9월입니다. 내년 9월이니까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화면 캡처 정지시켜서 보시고요. 자. 자, 2023년 1월 달 넘어왔습니다. 2월 달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남자 여자입니다. 여기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를 먼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3월 달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4월 달로 넘어왔습니다. 4월 달도 보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대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 이 대길 불리 익었으니까 이 날짜를 화면 정지시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월부터 한 번씩 좀 볼까요? 자, 5월 달에 기란 날이 5월 3일이라고 돼 있죠. 5월 3일. 5월 7일. 근데 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봐야 되겠죠. 결혼식 토일 중으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토일 중에 길이 언제 있나 보겠습니다. 자, 5월 27일, 5월 28일. 둘다 길합니다. 자, 5월부터 해서 저기다 조그맣게 적어 쓰고 놓겠습니다. 5월 27일, 5월 28일 이렇게 길하다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토일 중에만 보겠습니다. 자, 양력입니다. 자, 6월달로 넘어가서 토일 분리 넘어가고요. 자, 또 토일 중에 좋은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7일 토 없죠? 자, 아무것도 안 쓰인 거는 뭐 중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간. 자,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 자. 근데 예식장 잡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6월 24일, 5월달은 넘어가고요. 자, 아까 보시고. 6월 24일, 기라고 나왔고. 7월 보겠습니다. 자, 7월 2일이죠. 7월 2일. 자, 7월 2일 길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일 중에서 보시면, 7월 8일도 길하죠. 7월 8일. 7월 8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달로 보겠습니다. 아, 지금 8월 달이죠? 8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5일 토요일 날 기락을 넣은 거 되죠. 8월 5일 날. 자, 근데 8월 5일이 덥지 않을까요? 8월 5일. 8월 5일. 그 다음에
8월 일요일, 목요일, 토요일 중에. 자, 8월 19일 길하다고 나오네요. 8월 19일. 8월 19일. 자, 9월 달로 넘어갑니다. 9월 2일 날 불리하고 9월 3일은 좋네요. 9월 3일. 자, 9월 3일 일요일 좋고요. 9월 의뢰하신 분이 9월 9일인데 9월 9일은 아무 표시도 없어요. 자, 9월 9일은 아무 날짜도 없다. 의뢰하신 날짜가 9월 9일인데 이때는 아무 표시가 없다. 중간은 보면 될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천의 길이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화해, 과숙, 흉이고 삼합은 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것 같아요. 화해, 요거는 맞는 것 같은데 과숙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6일 날, 9월 17일 날 좋네요. 자, 9월 16일 날, 9월 17일 날 좋습니다. 9월 24일도 좋네요. 9월 24일 일요일 날, 9월 24일 날. 10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7, 8. 10월은 날짜가 토일 중에 날짜가 좋은 날이 안 잡히네요. 자, 월요일 날 없고. 다음 11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일로 넘어가면은, 11월 12일 날, 길하다고 나오네요. 11월 12일 날. 11월 18일 날, 11월 18일 날, 18일 날 좋고요. 길하다고 나오고 있고 두 분, 자, 네, 아까 똑같아요. 이게 보면 천의 남자는 남자분은 천의 길이고 여자는 화해의 과숙인데 삼합이 길하다고 돼 있죠. 그런데 길하다고 나온 거 보니까 이두 개가 있는데 흉한 게 있을 때도 길하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자, 12월인데, 토일 날, 일요일 날, 12월 2일 날, 3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날, 12월 3일 날, 이렇게 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토요일 날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 9일도 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9일. 자, 토죠. 아. 앞에 거 화면 정지시켜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2월 16일 날, 12월 16일 날, 12월 17일 날, 이때 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일도 없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30일 날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내년 2023년으로 가면은 뭐 이때까지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자, 1월 14일 날, 2024년에는 1월 14일 날 길하다고 돼 있죠. 1월 28일 날, 1월 28일 날 길하다고 돼 있고요. 2월 3일 날, 2월 3일 날 이렇게 날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날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의뢰하신 분은 이 날짜 중에서 고르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그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컴퓨터 설명 방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인터넷에서 제가 결혼 날짜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그 책을 통해서 날짜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날짜가 정말 맞느냐? 결혼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아까 우리 기준이 있었죠. 이 기준에 의해서 또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기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그 유료 사이트 또는 이런 책에서 다 결혼 기일이라고 했는데, 결혼한 당사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 택이라는 방법을 적용했을 때 피해갈 수 있느냐, 바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빨간색 써진 거 있죠. 자와 오 빼는 건다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다 빠져요. 빠지고 2023년 9월 3일 갑자일 일요일 날 하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9월 9일 당사자들이 의뢰한 9월 9일 토요일 경호일도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이 책자에서는 뭐다? 결혼하면 안정으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결혼 택일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신사라든가 이 결혼 택일에 관한 방법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경호일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여기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2023년 12월 2일 날 갑오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가 딱 답이 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2월 2일이라든가 아니면은 9월 9일 또는 아니 9월 3일 일요일 이때가 좋을 수 있겠다. 그런데 9월 9일 토요일도 무방하다고 보여진다, 저는. 그래서 9월 9일이 결혼하기 좋지 않다라고 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당사자 간에 이 개인의 그 사주를 가지고 택이라는 방법을 했을 때는 오히려 9월 9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주 좋진 않죠. 좋진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할 수는 있다. 대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결혼식을 치러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일을 정하면서 지나치게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좋다고 하는 날짜조차도 결혼한 당사자들의 사주를 넣고 이렇게 택일을 하다 보면 꼭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걸알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결혼 택일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